4,800만 원, 2,900만 원, 1,400만 원, 1,100만 원. 1억 2천만 원? 와, 씨, 나 그냥 잠수 타야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서울리엔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구입한 제품을 포함해서 총 4대 맥프로입니다. 오늘 출연자들 정말 어마무시하죠? 제가 맥프로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는 CPU 업그레이드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정말 많이 요청을 해봤는데 현재 맥프로에 들어가는 제온 W 프로세서를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들고 나왔습니다. 어렵게 모인 김에 오늘은 좀 타임머신 컨셉으로 만약 이거를 다 써보고 맥프로 사양을 다시 하나를 골라서 살 수 있다면 어떤 걸 골랐을까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8코어와 12코어 사이에서 메모리 지원 사양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딱 한 단계만 올리자 했었는데 이건 써보기 전에는 그 차이를 모르잖아요. 무작정 비싼 거 사기에는 또 통장이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벤치마크로 성능 측정을 통해서 프로세서의 기본 성능을 비교를 해보고 각 옵션별로 가격 상승 대비 성능 상승폭을 비교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제 목적이 아무래도 좀 영상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파이널 컷에서 렌더링 속도에 얼마나 시간 단축이 가능한지까지 비교해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기벤치부터 돌려봤어요. 싱글코어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멀티코어의 경우는 뭐 당연하게도 코어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코어 성능은 하락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걸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자 대비 효용이 얼마나 있는 건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8코어 대비 성능 향상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가격으로 나눠서 만 원당 얼마 정도의 성능 향상이 가능한지 계산을 해봤어요. 12코어가 27.4, 16코어가 24, 28코어는 11.7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24코어는 제가 없어서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주변에 구입하신 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스코어만 받았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2.2가 나왔습니다. 뒤이어서 실제로 파이너컬 렌더링 테스트를 하겠지만 벤치마크 결과로만 본다면 16코어까지는 만원당 성능 향상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역시 24코어까지 가게 되면 가격 상승 대비 성능 향상분이 현저히 떨어져서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 보고 있나? Nope. 일단 벤치마크 결과로는 최대 16코어 안에서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파이널 컷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사용한 클립은 신동 감독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최강 창민 컴백 더 스테이지 촬영을 했는데 그때 알렉사 아리로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한 원본과 편집본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2분 56초가량의 클립을 스테빌라이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어요. 영상 편집할 때 스테빌라이징 효과는 거의 CPU 연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프로세서를 활용하는지 보기 좋은데요. 확실히 코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빠르게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다르게 보기 위해서 각 옵션별로 줄어드는 시간을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서 만 원당 몇 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8코어에서 12코어로 업그레이드하면 만원당 0.83초, 16코어로 가면 만원당 0.5초, 그리고 28코어로 가게 되면 만원당 0.16초로 갑자기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좀 아쉬운 게 긱벤치 스코어는 제가 24코어 점수를 받아서 했는데 이 실험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당연히 효율은 코어가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번 애플에서 파이널 컷이 이제 28코어를 전부 활용하게 되었다고 발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로 28코어를 최대 성능으로 파이널 컷이 돌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4K 애플 프로레스 422로 추출하는 시간을 봐도 12코어부터는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파이널 컷 최적화가 과연 2019 맥프로 사양에 맞게 잘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벤치마크 하는 데는 CPU와 저장 공간을 제외하고 뭐 그래픽카드나 애프터버너 카드 같은 경우는 전부 제가 원래 사용하던 사양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좀 스스로 공부를 좀 더 받을 생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였는데 뭐 사실상 투자 가격 대비 성능 향상분을 생각을 하면 16코어 정도가 가장 스윗스팟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돌아가서 CPU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16코어 정도로 사고 오히려 실시간 플레이백에 유리한 애프터 버너 카드를 추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테스트는 제가 사용하는 수준에 맞게 한 거고요. 뭐 로우 파일로 영상 촬영을 하거나 더 높은 해상도에 더 많은 채널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지난번에 램 업그레이드 한다고 에이저에서 신나게 질렀더니 사장님한테 전화까지 와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한다고 설명을 좀 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갖고 계신 맥프로를 대여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게 잘 갖고 놀았습니다. 대여 서비스를 에이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필요한 분들은 구입 말고 이렇게 대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오늘도 안녕. 잘 가. 와,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였구나. 이 중에 그래픽카드 하나만 빼도 모르지 않을까?